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지난주에 성면의 위험성에 대해 다룬 바가 있죠. 그때 전해드린 것처럼 성면은 직접적인 위험과 함께 간접적인 위험, 즉 2차, 3차 위험도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지난 6월 한 환경단체가 경기도 과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재건축 현장에서 고농도 성면 제품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와 관련해서 학부모 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추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한 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최혜영 소장 차례로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녹조로 인한 수돗물 오염 우려를 부수시키기 위해서 조류독소 검사를 했더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7개 정수장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인데요. 녹조가 발생할 때 생기는 조류독소, 생물이나 가축, 사람의 건강에 위협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따라서 국내에서는 이 조류독소가 수질 감시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퀸의 플레이 더 게임 띄워드리면서 2017년 9월 5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아, 김 사장! 평택에 여의도 면적의 반이 되는 산업단지가 생긴대! 그래, 드림이야. 게다가 ORIC에서 500m에 고덕 국제신도시까지 4km인데 3.3제곱미터당 170만원대래! 그러니까 드림이지. 평택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문의 1522-2577 시공 현대엔지니어링. 기술의 끝은 안전. 유럽 선진형 안전기술로 대한민국 작업장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스웨덴 스윙 카플러. 안전형 카플링으로 압축 공기 위험을 낮추고 저소음 에어건으로 사업장 소음을 낮추다. 이제 작업에만 신경 쓰십시오. 안전은 스웨덴 세인 카플러가 지키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신차 교환이 시작됩니다. 2017년 창립 50주년 기념 KCC 오토그룹 신차 교환 안심 프로모션. 메르세데스 벤츠, 제규얼 랜드러버, 포르쉐, 닛산, 인피니티, 혼다. 세계적인 브랜드에 맞춘 KCC 오토그룹의 안심 프로모션. 자세한 교환 조건은 각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KCC 오토그룹.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경기도 과천 초등학교 근처 재건축 건설 현장에서 성면을 사용한 제품이 다수 검출됐다고 지적을 하는 환경단체와 학부모단체 기자회견이 어제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도 성면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하나를 다시 소개해드리면요. 성면 광산에서 일하는 남편 옷을 빨래했던 아내가 성면암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면은 1차 피해뿐 아니라 2차 피해도 위험한 건데요. 미세먼지가 머리카락 크기의 7분의 1, 초미세먼지가 머리카락 크기의 30분의 1, 성면은 5천분의 1입니다. 자, 성면에 노출된 과천의 문원초등학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의 이재홍 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홍입니다. 예. 걱정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도 하셨고요. 네. 재건축 공사 현장이 초등학교 바로 근처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공사가 언제쯤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지금 재건축 현장이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한 구역은 저희 학교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구역이고요. 다른 이제 가까운 구역은 채 200m가 안 되죠. 직선 거리가요. 예. 예. 공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9월 2일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요. 9월 네. 1일이면은 이 9월 2일이요. 토요일부터요. 아니 이게 학생들 네. 계약은 했습니까? 저희 학교는 8월 22일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하필 또 계약하는 것과 맞물려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 등하교길 하면 이게
빙하굴길에 공사 현장이 있다 보니까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가요? 예, 지금 이게 공기 등하굣길의 그 교통 그 도로 교통 문제도 아주 큰 문제기는 한데요. 예.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시급한 문제는 9월 2일부터 성면 제거 공사가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이게 성면이라는 게 지금 2009년부터 전면 사용 금지된 물질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1급 발암 물질로 지정돼 있고요. 예. 이래서 그만큼 위험한 물질이라는 건데 지금 이게 성면 해체에 대해서 어떤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검증도 받지 않고 이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해체 작업 이후에는요, 내일부터 건물 철거가 들어간다고 해요. 예. 그러면 이게 성면 해체 작업에서 완벽하게 해체되지 못했던 이 성면들이 건물 철거 때 그냥 비산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게 그 성면 가루를 우리 애들이 그리고 여기 주민들이 전부 그대로 다 들어 마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너무 불안해서 엄마들이 지금 잠도 못 자고 오늘부터는 당장 학교 못 보내고 우리 애들 불안해서 학교도 못 보내고 다들 집에 창문 꼭꼭 걸어 담그고 집에 있겠다.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된 상태예요. 예. 예. 아, 뭐 성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뭐 모두가 공감하다시피 굉장히 이게 시급한 문제인데요. 예. 뭐 학부모님들 걱정이 크시기 때문에 어제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자회견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기자회견 현장에는 몇 분이나 모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거의 한 250명에서 400분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정확한 숫자를 세보지는 못했고. 예, 예. 네. 어제 또 그 기자회견 하시면서 또 몸이 많이 상하셔서 목도 지금 많이 쉬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어제 하루뿐만 아니라 예, 예. 저희가 지금 우리의 이 불안하고 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집회를 강행하고 있거든요. 예, 설명 설거 들어가는 현장 앞에서 엄마들이 모여서 지금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예. 지금 꿈쩍을 안 하고 있어요. 뭐 전혀 네. 학교에서는 휴교 조치라든지 그런 긴급 조치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 측에서는 행정적인 절차 문제도 있고 해서 예. 그걸 급하게 이제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이 불안한 마음 하나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좀 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왜 이렇게 성면에 대해서 불안해하느냐. 이 재건축, 저희 학교 앞에 있는 이 재건축 현장에 대해서 성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합에서 제공한 성면 조사 보고서 외에 그 외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샘플 조사를 하고자 요구를 했고요. 조합 측에서 받아들였어요. 예. 예, 좋다. 성면 샘플 작업하자. 샘플 채취해서 성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사하자 받아들였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건이요. 조건이 너무나 의심스러운 게 그 조사 업체를 학부모들이 정하는 업체는 안 되고 시청에서 정해야 된다. 그리고 시료의 개수도 샘플 채취할 시료의 개수도 6개로만 제한한다. 예. 지금 그 세대수가요. 1600세대예요. 1600세대에서 6집만 샘플링 하라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민간 전문가, 환경단체 전문가 배제하고 그리고 그분 아니더라도 성면 전문가 배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부모들만 딱 4명 들어와서 참여해라. 샘플 예. 작업할 때. 이런 점들을 조건으로 내걸었거든요. 저희는 몰라요. 그냥 엄마들이에요. 집에서 살림만 사는 엄마들. 예. 성면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요. 그런 엄마들만 들어와서
교섭분제 정해가지고 성문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출해라. 조사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결과, 투명한 조사 결과를 내놓기를 바라시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예, 예. 무엇보다도 지금 성면 지도가 제공이 안 됐어요. 성면 지도라는 게 성면 조사를 할 때, 샘플링 할 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거든요. 예. 그것도 못 준답니다. 못 보여줬어요. 보여주기만 하고 8권이나 최고로 되어 있는 그 자료들을 복사도 안 되고 사진 촬영도 안 되고 그냥 보기만 하고 가라더라고요. 예. 그 두 시간 동안 그걸 어떻게 다 외워서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점들을 걱정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아이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주의를 시키고 계십니까? 저희 아이들에게는요. 예. 지금 석면이라는 게 너무 위험한데 이거 너무 위험하다고 애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이 아직 어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요. 아, 예. 애들은 근데 우리 애들은 마스크를 잘 못 써요. 갑갑해서. 근데 이 마스크라는 게 그냥 뭐 미세먼지 마스크도 안 되고 황사 마스크도 안 되고 1급 방진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혹시 한번 써보셨어요? 저는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손도 못 쉴 정도로 갑갑하고 아직은 덥지 않습니까? 예. 애들 마스크를 쓰는 것만이 그것도 아주 딱히 대응 방법은 될 수 없지만 그것만이 방법인데 그거를 가깝게 못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 연말쯤 학교도 못 보내고 집에 있는 거고요. 예. 뭐 집에서도 창문 열면 안 된다. 뭐 청소기도 돌리면 안 된다. 어차피 공기청정기도 위험할 수 있다. 무조건 물걸레로 청소하고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생활 요령들이 엄마들 사이에 돌고 있어요. 예. 구체적인 지침을 어디서 받은 건 없고 예. 우리가 조사해서 아름아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참 지금 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건강관리 네. 잘하시고요. 오늘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원초등학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문원초등학교의 학생이 있는 학부모였고요. 자, 이어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학부모님 그 전화 연결을 해보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데 이미 지난 6월에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과천시 해당 주공아파트와 또 상가 성면 검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성면 철거를 하려면은 사전에 어디 어디에 성면이 있다 하는 어떤 성면 사전 조사 보고서와 어떻게 철거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그 조공 아파트, 과천 조공 아파트의 현장을 가서 살펴보니까 그 사전에 성면 철거 계획서에 없는 아주 고농도의 백성면을 함유한 그런 성면 제품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농도가 뭐 무려 25% 막 35% 이렇게 굉장히 고농도였었는데요. 어허. 사실은 이렇게 성면 철거를 하면서 사전에 조사가 엉터리로 진행이 되면 예. 실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성면이 없는 걸로 알고 일반 철거를 하게 되면은 아무런 그런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아하. 이게 환경부가 지난 2009년에 성면 사용금지 그 함유 기준 상한선을 0.1%로 했다가 2014년에 1%로 좀 완화를 했는데 그럼에도 25%에서 35%면 굉장한 고농도 아니겠습니까? 뭐 30배가 넘는 거니까. 자,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농도를 완화한 건 잘못된 것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금지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음흠. 성면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의 다름이 아닙니다. 예. 자, 그런데도 재건축 허가가 났네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재건축 허가를 내는 직접적인 그런 인허가 기관은 노동부입니다. 예. 그런데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이 카바하는 지역과 그런 현장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이제 현장 검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뭐 거의 그 서류상으로만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이번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엉터리로 성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인근 주변에 학교도 많고 지역 주민도 많은 그런 상황이라면
평면에 노출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예. 이게 재건축이라든지 철거가 이루어진 곳에서 성면이 나와서 피해를 본 사례도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뭐 저희 그 뭐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뭐 수십 년간 지금 거의 유행처럼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그 결과로 지금 성면에 의한 그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그 폐암과 악성 중피종암입니다. 예. 특히 중피종암은 성면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치명적인 그 암인데요. 그 발병하면은 뭐 평균 한 1년에서 2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악성 중피종암에 걸린 걸려서 구제법에 인정된 사람들 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2km 이내에 거주하다가 이런 악성 중피종에 걸린 사람이 무려 78명이나 됐습니다. 음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저희도 지난주에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심각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8월 중순에 신계용 과천시장이 현장을 찾아서 뭐 정보 공개도 투명하게 해라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공사에서는 가능한 한 공사를 지속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에서는 후속 조치 없습니까? 사실 시가 예. 과천의 경우에는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뭐 거의 과천 시내 전역이 그 몇 개 블록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계속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은 이 재건축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전체를 사실 그 도시를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어떤 시의 의지 이런 것이 이제 관철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성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학부형들의 민원 이런 것들을 적당히 처리하려고 넘어가는 어떤 그런 흐름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그 학부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면 지도도 제대로 공개를 안 하고 그 성면 관련된 보고서를 좀 반쪽짜리로 발표를 하던데 그 부분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번 저희가 6월 달에 발표한 그런 조사 보고서 엉터리 같은 그런 성면 사전 조사 이런 것들을 이제 주민들도 우려하고 저희도 우려합니다. 때문에 예. 빨리 기초적인 그런 정보 제공을 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런 그 행정을 펼쳐도 사실은 성면 문제는 그 위험성이 또 있게 마련인데 예. 이거를 처음부터 쉬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과천시나 뭐 노동부가 중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중재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과천시는 중재를 할 의사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아하. 네, 노동부는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예. 또 환경부가 중요합니다. 사실 노동부는 이제 성면 철거하는 작업자들, 노동자들의 보호에 1차적인 이제 의무가 있는 기관이고, 예. 사실은 인근 학교나 주변 주민들에 대한 그 성면 노출 문제는 환경부가 책임져야 될 부서인데, 음흠. 환경부는 현장에 손발이 없어요. 예. 이런 현장에 나와볼 수 있는 뭐 그런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예. 따라서 저희는 이참에 이게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 국무총리실에서 나서서 여러 부처를 모아서 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예. 그래서 과천을 어떤 시범적인 성면 안전 철거 재건축 과정에서의 성면 안전 정책이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사례로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중앙정부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좀 해야 된다고 아하.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그러면 더 상급기관에서 뭐 철거 중단이라든지 재조사 같은 것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부처 간에 계속 떠넘기게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고 이런 예. 때문이죠. 그런 사이에 주민들의 그 성면 위험도는 점점 높아가고 있고 예. 심지어는 학교를 안 보낸다고 하는 학부모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심각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성면 문제에 대해서 과천에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로랑 불지의 클레어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와 서울시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건강한 이야기 코너부터 이어갑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에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죠.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뭐 요즘 쌀쌀한데요. 아무래도 면역력 같은 것을 잘 키워야겠죠. 그렇죠. 예,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요? 예,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이슈인데요. 예. 간염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간염과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간염도 아무래도 몸이 좀 약해지거나 피로할 때 더 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 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간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나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물질을 해독을 하거나 또는 분해를 하거나 그래서 또 들어왔을 때 분해해서 몸에 유용한 그런 화학 구조물로 바꾸는 작용. 예.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이 재기능이라는 건 우리 건강 유지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간염 유형도 여러 가지잖아요. 네. 얼마 전에 유럽산 가공육에서 E형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E형 간염은 뭔가요? 네, 많은 분들이 A형, B형, C형 간염까지는 들어보셨는데 예. 이번에 언론에서 E형 간염을 얘기하니까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사실 E형 간염은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간염은 아니고요. 주로 동남아라든지 중남미, 아프리카 여행을 갈 때 현지에서 물이나 음식으로 뭐 잘못 먹었을 때 전염이 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이 가공육을 통해서 E형 간염이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예. E형 간염은 특히 임신부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네. 사실 E형 간염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음에 잠시 앓다가 자연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임산부라든지 또는 만성 간질환자 또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증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이 간염이 발생하면은 어떤 증세가 주로 나타나나요? 예. 간염 우선 초기에는 급성일 때는 열이 나고 오른쪽 윗배에 통증이나 둔통이 오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극심한 피로가 오고 더 진행될 경우에는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이 온다든가 소변 색깔이 진한 색깔로 바뀌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오게 됩니다. 특히 임신부들은 또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고 태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을 해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방금 E형 말씀드렸고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C형도 있습니다. 예. 이게 다 어떻게 다른가요? 네. 사실은 간염이지만 원인이 바이러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A형 바이러스랑 B형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바이러스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만성 간염, 즉 걸렸을 때 완치가 되지 않고 평생 몸에 남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간염은 B형 간염하고 C형 간염이고요. 예. A형 간염은 가볍게 앓거나 또는 급성으로 매우 심하게 앓을 수는 있지만 만성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앓고 다행히 회복이 된다면 후유증이 남지 않고 평생 면역을 획득하게 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제가 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질문 있으시거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염, 전염, 경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요. 뭐, 네. E형 간염은 유럽산 가공육에서 검출되기도 했고.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예. 그건 A, B, C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네네. A형 간염은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함으로써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위생적인 식생활을 한다든가 네. 또는 개도국에 여행을 할 때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었을 때 많이 전염이 되고요. 예. B형 간염하고 C형 간염은
그 비경구적 감염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 아니라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비형 간염은 많은 경우 보균자인 엄마한테서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날 때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걸 수직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 이외에도 수혈을 한다든지 뭐 또는 성관계를 한다든지 뭐 문신을 하거나 주사바늘을 잘못 같이 썼을 경우 감염이 많이 되고 시험 감염도 마찬가지로 예. 주사침이나 바늘 그리고 수혈을 할 때 오염된 그런 혈액체제를 맞았을 때도 감염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B형하고 C형 간염을 예방하려면은 뭐 남성분들 목욕탕에서 네. 보통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손톱깎이로 예. 손톱도 깎고 면도도 간혹 가다가 이게 면도기를 이렇게 나눠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조심해야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사실은 그 혈액이 뭐 잘못 갖게 되면은 예. 혈액이 좀 묻은 상태에서 아. 또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할 때 잘못 깎아서 혈액이 나오게 되면 배이게 되면은 예.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오래전에는 이용원에서도 보면 그 면도기를 일회용을 안 쓰고 닦아가지고 예, 예. 수거했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됐을 땐 굉장히 감염 위험이 높은 거죠. 이게 그 간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몸 안에 있는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혈액검사를 하면 A형, B형, C형 간염 다 항체 보유 여부를 확인할 예. 수가 있는데요. 하나 차이점은 A형이나 B형은 항체가 있으면 면역력이 있다. 그러니까 감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 예. C형 간염은 항체가 있더라도 면역력이 있다기보다는 감염이 됐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6249 끝자리 쓰시는 분께서 저는 어렸을 때 간염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고 백신을 두 번 바꿔서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항체가 안 생겨서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다시 백신을 맞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보통 항체 생기기 위해서 B형 간염 얘기를 하시는 걸 텐데요. 예. 0개월, 1개월, 6개월 이렇게 3번 맞게 되면은 항체가 한 90%에서 생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한 코스를 다 맞아도 안 생기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한번 다시 한번 한 코스를 맞도록 합니다. 근데 두 코스를 다 맞았는데 그래도 항체가 안 생기는 분들은 예. 어떤 이유에서든 항체가 잘 안 생기는 신체 조건인 경우와 또는 항체가 생겼는데 검출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이후에 추가로 또 접종을 권하고 있지는 않고 개인위생에 더 주의하도록 네.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염 예방주사가 다 돌 지나기 전에 맞는 건가 보네요. 보통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이거든요. 예. 그래서 B형 간염은 보통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접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A형 간염은 꼭 그 태어날 때 할 필요는 없지만 예. 그래도 어릴 때 또는 젊을 때 맞게 되면은 도움이 되고요. 으흠. 그다음에 C형 간염은 불행히도 아직 예방 접종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7012번님이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간 수치가 안 좋아서 우땡땡 그 약도 네. 먹고 있습니다. 간이 네. 안 좋아지면 간염으로 발전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아, 예. 사실은 바이러스 간염은 안 오지만요. 예. 알코올을 너무 많이 마셔도 해서 이제 간 기능이 안 좋을 때 그게 더 심해지면 알코올성 간염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으흠. 또 하나 경우는 비만한 분들 중에 지방간이 있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근데 그게 심해지면 또 지방간염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아하. 바이러스가 원인은 아니지만 간염이 반복이 되면 간경화 간암으로 갈 위험이 높다는 건 똑같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8992번님도 저는 지방간인데 간염에 감염되기 쉬운가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예. 것과 좀 그렇죠. 통하겠네요. 바이러스 감염이 더 잘 된다는 측면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예. 그 자체가 간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하. 거죠. 그리고 2935번님이 B형 간염 예방주사를 오래전에 맞았는데 혹시 간염 환자랑 회식 자리에서 술잔 주고받으면 감염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예, 확률적으로 뭐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형 간염은 그보다는 예. 그 이 혈관 또는 혈액 이런 쪽으로 많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위험은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신 A형 간염은 전염이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역시 잔 돌리기는 조심하는 게 좋겠죠. 아하. 아, 5544번님하고 9320번님하고 두 분 다 B형 그 보균자라고 하시는데 네. 비활동성이기도 하고. 네네. 근데 이게 완전히 없앨 수 있냐, 치료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현재로서는 보균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예. 이 보균자라는 의미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 안에
살아있지만 네. 활동을 하거나 간을 파괴하거나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정기적으로 간경화나 간암 합병증이 오는지 모니터링만 하면 충분하고요. 예. 혹시 재활성화에 대해서 간 기능이 안 좋아지면 그때는 요새는 다시 억제하는 약물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블랙 아이드 피스의 Gone Going 듣고요. 서울 소식 만나봅니다. 네, 지금 김장겸 MBC 사장이 노동부 서부지청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 노조를 상대로 무선 기관 노동 행위를 했습니다. 왔으니 당당히 조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MBC 기자도 나와 있어서요. 굉장히 소란스러운 모습인데요. 예. 자, 김장겸 MBC 사장 조금 전에 노동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뭐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워낙 뭐 네. 옆에 소음이 심해서 예,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자,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고발당한 김장겸 MBC 사장이 5차례 소환에 불응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에 방금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아, 뭐, 방송, 그, 생중계로 들려오는 소리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항의하는 측도 있고요. 기자들과 엉켜서 소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방송 독립을 어떻게 지킬지 고민이라고 밝혔고요.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서부지청, 서울 서부지청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유튜권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권입니다. 예, 이제 9월 들어서 초등학교들이 다들 개학을 했는데 서울시가 네.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요? 네, 정확하게는 그 어제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했고요. 예. 그 서울시 내 1,7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단속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12시간 동안 주정차가 금지돼 있는데요. 보통 그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내의 통학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예. 아, 여기서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적발이 되면 가중처벌이 적용돼서요. 최고 9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예. 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겠죠? 네. 교통사고 통계를 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서울에서는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연간 90건 정도의 사고가 나는데요. 이 가운데 그 70% 정도가 어린이가 그 도로를 건너던 중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도로 횡단 중에 사고가 자주 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 키가 작은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그 시야가 막히니까요. 오가는 차량을 보지 못하면서 변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제로 제가 어제 그 단속 현장을 동행했는데요. 예.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일단 그 학교 앞 상가들의 경우엔 그 전체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짐을 그 싣거나 내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 그 학교 시간에 맞춰서 그 아이를 데리러 온 학원 차량도 정차 위반에 걸려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그렇다고 그 어린이 보호구역 밖으로 나가자니까 그 수백 미터나 떨어진 큰 길로 가야 해서 그 오히려 아이들한테 위험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실정에 맞게 그 차근차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 우이동과 신설동을 잇는 서울 최초의 경전철이 지난 주말부터 개통이 됐는데 네네. 무임 승차가 많았다고요? 네, 일단 그 평일이 아닌 첫 주말이기 때문에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무임 승차객의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허. 그만큼 그 장기적 수익성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지난 2일과 3일이죠. 이틀 동안 환승 승객을 제외한 우위 신설 경전철의 순수 승객이 8만 4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8.3%가 돈을 내지 않은 무임 승객이었습니다. 현재 그 서울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인데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이용한 비율이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래 우위 신설 경전철을 만들면서 예측한 하루 평균 승객이 13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말이긴 하지만 그 승객 자체도 적었고요. 여기에 그 무임 승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자, 끝으로 반가운 소식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공원 네. 얘기죠? 네네. 그 지난 5월 27일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아기 하마가 출생 100일을 맞았다고 합니다. 예. 아, 그 이름은 좀, 그 좀 특이한데요.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고 해서 옥자라고 붙여졌습니다. 옥자. 예, 예. 뭐 최근에 화제가 됐던 영화에 제목이기도 예. 하죠. 멸종 위기적인 하마가 그 서울대공원에서 번식해가지고 새끼가 태어난 건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고요. 아기 하마 옥자는 그 출산 후 어미가 예민해져가지고 합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사육사의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으흠. 하지만 그 다행히 최근 어미와의 합사에도 성공했다고 하고요. 서울대공원은 오는 9일 오후,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죠. 옥자에 대한 특별 설명회를 여는 등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옥자가 무럭무럭 자라서 또 일반에 공개가 되면 구경하러 가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유튜브원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글렌 프레이의 The One You Love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